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오늘 피카에서 나온, 여기 보이시죠? 프레스티지, 건강모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에 있어서는, 샴푸를 하고 젖은 모발을 보셔야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엔 주기적으로, 염색도 해오는 머리고요. 펌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피카에 있는 프레스티지 건강모 펌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복구 크리닉이 있어요. 거기에 2번 네, 케라틴 2번 두 펌프 하고요. 자, 또 3번 네, 오일 네, 두 펌프 해서 믹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해주세요.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충분히 도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모발이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제가 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연화 펌제를 젖은 모발에다 도포하는 이유는 예, 골고루 연화가 잘 되라고, 약 도포가 잘 되라고 예. 자, 손상모일수록 우리가 건조한 모발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건강모가 됐던 손상모가 됐던 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셔야 골고루 이 펌제가 모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열 처리를 안 할 거예요. 비늘캡도 안 씌울 거고 자연방 치료에서 제가 일단 15분을 보겠습니다. 15분 후에 연화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화가 약간 덜 된 것 같다 하시면 5분 정도 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15분만 제가 자연방 치하고 나서 연화 테스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15분 방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화가 됐으면 제가 샴푸실에 가서 깨끗이 물로만 헹구고 나올 건데 연화 테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네. 자, 수분 조절은 했고요. 자, 13mm로 그대로 급판넬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자, 45도에서 한번 뜸을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90도.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셔도, 완전히 뿌리 엄청 많이 살죠? 근데 저는 더블로, 우리 피카는 더블이에요. 그래서 16mm로 다시 한번 잡아서 급판넬 그대로 제가 한번 또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네. 자, 더블로 뿌리를 사니까 확실하게 뿌리가 살겠죠? 자연스럽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면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두상의 이 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으로 뿌리가 산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수분 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 수분 조절은 여기 보시면 1번 있죠? 프레스티지 1번. 1번을 가지고 수분 조절을 하시면 좋아요. 네, 물로 수분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가 경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1번 프레스티지 네, 이 친구로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시는 거는 19mm로 할 거예요.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짜잔! 연예인답게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네. 자,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결을 정리하는 거예요. 쭉,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숨.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연화가 잘 됐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도 괜찮고. 자, 저는 슬라이스를 두껍게 떴기 때문에 조금 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모발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죠. 네,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네,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가서 다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하나를 했는데 와우! 굉장히 탄력 있죠?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자, 미들존은 넓어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프레스티지 1번. 1번으로 제가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고 빗질 하신 다음에 자, 좌측을 먼저 해볼까요? 이번엔 좌측을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22mm예요. 22mm를 잡으시고 수분을 끝까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있죠? 덮개 아이랑 잡으셔서 쭉 네, 이렇게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네, 어느 정도 잡혀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곱슬인데 좀 약한 곱슬이다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이렇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이렇게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자, 글러브 안 끝쪽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자, 손을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고 자,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굉장히 눈기도 많이 날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멋진 머리가 나올 거라고요. 스타일이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요. 자, 우측의 두 번째 판넬도 프레스티지 1번을 분사할게요. 이 친구로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의 역할은 윤기도 많이 내주고요. 컬 강화력이 있어서 예, 웨이브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원자인들한테 적극 추천. 네.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덮으셔서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네, 곱슬도 펴지면서 볼륨을 동시에 주는 작업입니다. 쭉펌, 일명 쭉펌이라 그러죠. 네,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펌에 대해서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올라오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수분이 많으면 이 머리카락 속에 수분이 많으면 이 아이롱이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만 이 부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씩만 천천히 돌려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자,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굉장히 깔끔하면서 예쁘게 나오겠죠?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의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예, 멋있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도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네, 프레스티지 1번을 이렇게 분사할게요. 자, 프레스티지 1번을 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지만 윤기가 많이 나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쭉펌이에요.
잡으시고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서 기다리시면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뾱 하고 올라와요. 보이나요?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빗을 딱 붙이신 다음에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수분이 건조되는 거를 보시면서 와인딩 하셔야 돼요.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가면 이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예,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의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자, 수분 건조는 1번. 네, 프레스티지 1번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슉슉 네, 많이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뿌리는 이유는요, 윤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저는 윤기를 많이 내고 싶다. 네, 이럴 때는 많이 활용을 해요. 1번을 네, 이렇게 해서 까지 22mm거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짜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자, 잡으시고 쭉. 네,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제품이 좋아야 네, 웨이브도 예쁘게 나오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링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열펌하면서 피카의 이런 제품들 또 아이롱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는 쉽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원장님들도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천천히 돌려보세요. 돌아가죠. 조금만 또 기다려 볼까요? 천천히 돌려볼까요? 돌아가죠. 자, 아직 끝이 여기 있어요. 자, 포인트는 끝까지 끝머리가 끝까지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예, 한번 조금만 마지막에 한번 더 열을 줘볼게요. 저 벌써 아이롱 다 했어요. 롱머리인데 예, 다 해버렸어요. 자, 다 됐습니다. 앞쪽에 제가 하나 와인딩 했고요. 사이드에 하나씩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죠? 그 다음에 밑에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이 롱머리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중화하고요. 깨끗이 물로 헹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 앱솔런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해서 전용 웨이브 전용 샴푸로 샴푸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은 그냥 일반 그 샵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가 컨셉 살롱이기에 컬 앱솔런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웨이브 전용 샴푸로 저희가 샴푸를 하겠습니다.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요. 곱슬거리는 것도 예방해줘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윤기 나주는 그런 샴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 그 펌이나 염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모발에 맞춰서 상태 시술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드리는 거는 컬 앱솔런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샴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마스크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지금부터는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죠.
예, 이 친구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상된 모발이나 부서지기 쉬운 모발, 또 모발의 엉킴 같은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윤기나고 나는 좀 딥하게 이렇게 깊은 영양을 좀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친구로 해서 아주 깊숙이 모발 깊숙이 영양도 주고요. 또 모발 엉킴도 풀어주고 또 부드러운 윤기.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마스크도 인센스 프로틴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마무리하고 나와서 결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와우!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저희가 샴푸 하고요. 마스크까지 하고 나온 마무리입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 그래서 보습을 줘요. 촉촉하게. 그 다음에 염색한 거에 대한 탈색도 방지가 되고요. 실키. 그래서 비단같이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두 펌프 정도만 하셔가지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말려볼게요. 얘는 딥하지가 않아요. 라이트한데, 네. 어떠냐면 가라앉지를 않아요. 네. 와, 예쁘네요. 그죠?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고 풍성하게. 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았네요. 네. 자, 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